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스탠리컵 폭동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ICBC가 일부 폭동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ICBC의 아담 그로스맨 씨는 ICBC의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중 77명이 폭동 당일 재산의 피해를 입었으며 ICBC는 50만 달러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의 유력지인 뉴스 1130의 법률 전문가 마이클 샤프레이 씨는 ICBC의 대응이 다소 심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샤프레이는 폭동 당일 자가용들이 파손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증을 가진 ICBC가 유리하다면서 폭동 참가자들이 물질적인 피해 복구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사적 책임과 함께 인근 상가와 형사상 벌금 등 엄청난 재산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는 가운데 ICBC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